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네, 솔직하게 말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분들은 사고 있잖아요. 멤버 구성이 대박이다. 어떡하니. 저는 메이저스에서 청순을 맡고 있는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스의 리더 아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스 웃음 담당 키드키드 아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스 막내 신이입니다. 저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네. 언니는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에 언니랑 같이 한번 귀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믿게 됐습니다. 아.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면 아키 씨는요? 저는 반반인데요. 어느 날은 없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아 진짜 신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반반. 반반인가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 가오더라. 그죠? 저는 없어요. 저희 아직 신점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길거리 가다가 타로 카드 보고 그런 적은 있는데 직접 신점을 본 적은 아직 없어요. 너무 떨려요. 긴장돼요.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너 이상해. 너 혹시 어제 치킨 먹었니? 이렇게 하실까봐. 치킨 먹었니? 죄송해요. 일단 처음 신점을 보는 거니까 너무너무 떨리고요. 어떻게 알고 계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트레이야! 안녕하세요. 메이저스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찐 사람들이면은. 네? 네? 저희 다요? 네, 강하네. 저희 다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만년당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를 이제 맡게 돼 있고 아이돌 가수들을 이제 만나면서 어떤 재주를 가졌는지 과연 들어가지고 아이돌로 성공하시는지 이거 감별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역마살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네. 네. 역마살 끼었나 돌아다닌다면서. 그렇죠. 근데 가수한테는 이게 장점이에요. 역마살이 있어야지 공연도 다니고 해외도 다닐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가장 연예인으로서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기, 그리고 사랑.